반갑습니다. 하비케이입니다. 오늘 리뷰할 피규어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 젖소 시스터 오코입니다. 아니 젖소가 이상한 건 아니잖아. 오늘 리뷰할 피규어 굉장히 특별합니다. 바로 원형 샘플이기 때문인데요. 공식적으로 피규어 홍보 사진에 사용되는 그 샘플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제작할 때 기준으로 참고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샘플이기 때문에 보통 피규어 회사들이 외부로는 잘 내보내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저를 믿고 이렇게 샘플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쉽지 않은 원형 샘플 리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델웨이 총판 매니아하우스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 오우코의 일러스트레이터인 비아님께서 중간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게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밥 한번 사도 되나요? 비아님의 피규어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었는데 피규어보다 더 예쁜 한국인 일러스트레이터로 유명하십니다. 일단 이게 샘플이기 때문에 부위별로 다 나눠져 있는 거를 받아가지고 제가 다 조립을 한 거거든요. 그 조립 영상은 제가 영상 끝부분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샘플이기 때문에 추후에 양산품과는 일부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라쿤맨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것도 미리 고맸네. 일단 전체적인 크기가 엄청 큽니다. 베이스 제외하고 28cm 1대 6 스케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진짜 놀란 거는 아 이게 진짜 맞아? 가격이 68,000원. 일단 가격부터 너무 호감이에요. 오 시스터.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은 젖소 시스터라는 이름처럼 젖소에 무늬를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의 색감이 주로 이룹니다. 구두부터 역시 검정색 하이힐을 신고 있고요. 유광도 색이 되어 있고 살짝 그라데이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발 사이즈가 작은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 몸을 버티고 서 있으려면 커야겠죠. 하얀색 점박이 스타킹을 신고 있는데 요게 잘 화면상으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안쪽에 살이 살짝 비치는 표현, 스타킹이 늘어난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발목 부분에 주름 디테일 좋고요. 특히 무릎 부분은 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무릎 뒤쪽은 조금 덜 늘어난 요런 상반된 느낌 좋죠. 그리고 확실히 요런 스타킹들이 허벅지까지 올라왔을 때는 허벅지를 살짝 눌러주는 그 표현, 움푹 들어가 있는 그 라인이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허벅지 부분도 적당히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이 이 뒤태가 눈이 부셔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어요. 오 마이 아이. 살짝 포징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S자로 꺾이는 이 엉덩이 라인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라쿤맨은 다시 한번 고맙네. 여성미를 강조해주는 이런 프릴 라인 너무 좋고요. 또 젖소니까 소 꼬리가 표현이 되어 있죠. 저 꼬리를 딱 잡고 꼬리 위쪽에 작지만 이 하얀 리본 굉장히 귀여운 포인트고요. 그리고 등 쪽에 주름 표현도 잘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 골반보다도 굉장히 가녀린 그런 등판, 젖소녀의 수줍은 등판 근육까지도 잘 표현해 주었고요. 어이구야. 일단은 그 젖소녀라는 컨셉에 걸맞는 이 가슴이 넘쳐 흐르는 그런 느낌의 표현. 우유 안 사 먹어도 되겠는데. 왼쪽 팔에 살짝 얹혀놓고 있는데 힘들어 보여가지고 도와주고 싶어요. 이거 팔목 나가겠는데. 왼손으로는 앞치마로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 안쪽으로는 이제 배꼽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꼽 보기가 힘든 게 앞에 이렇게 큰 게 조형적인 특징으로는 이 왼팔이 가슴에 의하여 먹혀지는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손은 이 가슴을 쿠션으로 쓰고 있는 듯한 편안함. 아, 나 베개 바꿀 때 됐는데. 손가락의 모양도 꽤 디테일하게 표현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 쪽에 프릴 디테일도 굉장히 귀엽고요. 그리고 젖소의 느낌이 나는 황금색 큰 종을 목에 매달고 있습니다. 이 젖소가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쫓아가야 되니까. 절대 못 도망가. 드디어 이제 얼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 뿔이 난 후드가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친구가 회색 단발이거든요. 그런데 이 후드 때문에 긴 머리 느낌도 같이 나고 또 옆쪽에 귀여운 동그란 귀가 달려 있어요. 귀 한쪽 편에는 이걸 인식표라고 하나요? 6974 아니 6794 잠깐만 6974는 뭐? 일단 머릿결의 디테일 표현이 가닥가닥 잘 되어 있고요. 얼굴은 살짝 홍조를 띄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젖을 짤 시간일까요? 눈도 굉장히 예쁜데 착한 눈 쪽보다는 요망한 눈 쪽에 가깝습니다. 이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요. 특히 혓바닥, 낼름, 혓바닥 끝을 살짝 빼준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혓바닥이 옆에서 보면 특히 귀엽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그런 피규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놀란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일단은 가격 68,000원에 1대 6 스케일의 큰 피규어를 만나볼 수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매력, 이 젖소의 무늬를 적당히 사용하고도
젖소네.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가며 보는 게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젖소를 시작으로 해서 이걸 동물농장으로 해가지고 돼지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동물 떼샷 개인적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이 젖소 시스터 오코는 모델웨이 총판 매니아하우스에서 지금 바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내년 4월 발송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고요. 최근에 한국인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의 피규어를 리뷰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제가 계속해서 이런 젖소, 아니 피규어들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소. 그 젖소 씨. 오, 살짝 무겁다. 자석으로 돼 있네요. 조심조심. 젖소 무늬 스타킹. 일단 베이스에 올려.